자동 변속기 차량의 히스테리시스 작용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업 시프트 선도와 다운 시프트 선도를 15에서 한 20km 정도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왜 떨어뜨려 놓는다? 얘를 만약에 묶여갖고 하나로 변속 선도를 묶어버리게 되면은 그 기준치에서 속도가 오르락내리락 할때 잦은 변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잦은 변속에 의해서 어떻게 주인 중에 충격이 빈번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 시프트 선도와 다운 시프트 선도를 적당히 떨어뜨려 놓아서 잦은 변속에 의한 충격을 막기 위한 작용을 뭐라고 한다? 히스테리시스 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4번이죠. 주행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변속 이거 아닌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일정 속도가 되면 자동으로 변속이 이루어지는 작동, 스로틀 궤도가 일정 각도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변속이 이루어지는 작동, 주행 시 변속점 경계구간 요거죠. 변속점 경계 구간에서 변속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 히스테리시스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3번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33번 문제입니다. 자, 광속에 관련된 그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이건 우리 조명장치 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광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광도. 칸델라고 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룩스의 단위를 쓰는 놈이 있었죠. 조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조도 룩스는 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광도에 비례한다라는 부분 기억나시죠? 요거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요거는 몰랐지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낸다는 얘기지. 광속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광속의 정의에 대해서도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요것도 물론 과거에 출제도 많이 되었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운전직 공무원 준비하면서 문제가 많이 나온 거는 광속에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광속의 정의죠. 광속이란 모든 방향에 고르게 복사되는 빛의 광도가 칸델라인 광도의 단위죠. 점 광원, 빛의 밝기, 점의 빛을 발산하는 그 자체의 밝기를 광도라고 한댔지. 그래서 일스테라디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스테라디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가 있어요. 구가 있으면은 이렇게 구의 면적을 얘기하는 건데 가로 1m, 세로 1m 이렇게 구의 면적의 부분을 스텔라디안이라고 하는 각의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체 각 안에 복사되는 빛의 다발을 얘기한다. 그리고 단위는 뭘 쓴다? 말씀드렸지만 자, 루멘이라고 하는 단위를 광속으로 쓰는 거고.